그다음에 이제 챕터 3이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대학을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리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거. 일단 84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자, 내가 목표 대학을 그룹핑을 했다, 정했다. 그러면 목표 대학의 전형을 비교해가지고 대입 전략을 디자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다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85페이지 빨리빨리 보죠. 스카이 대학에 있어서 이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형은 서울대가 제일 많고 연대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서울대는 아예 이걸 뽑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전교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애들. 아니면 명문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애들. 그리고 수능 같은 거 하나도 안 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적죠. 서울대 어차피 많이 뺏길 거니까. 논술은 하나도 안 보죠. 실기 특기 서울대 하나도 안 뽑죠. 그러니까 논술은 이 두 개에서 많이 뽑는 거죠. 고대가 좀 더 많이 뽑고. 연대는 좀 기족학교라서 그런지 의학 특기자 이런 걸 여전히 많이 뽑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던 애들, 이런 애들 그냥 뽑아가겠다는 거죠. 26.5. 그 다음에 수능은 비슷하죠. 전체 비중을 보면 한 25%에서 27% 사이. 요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그룹핑을 꼭 그룹마다 요런 식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참조하시면 되고,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학생부 교과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89페이지 보죠. 89페이지. 스카이 대학을 가겠다 할 경우에 이 세 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1학기 내신 성적이 아직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학기 내신 비중이 요거 앞에 거 보세요. 이 하나 앞에 거. 네. 고대 학교장 추천은 연대 학생부 교과형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반영 비율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면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모는 거니까 학기당 기준을 하면 이거 엄청난 비중이죠. 지금까지 중간기말, 중간기말 근데 한 학 1학년 두 번, 2학년 두 번인데 3학년은 한 번을 가지고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대 고대 학생부 교과형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고대 같으면 인문계 두 명, 자연계 두 명 이렇게 학교장 추천하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학생이라면 이번 기말고사에 목숨 걸어야 된다. 거기서 내가 아직 추천 대상에서 아슬아슬하면 엎으면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있는 게 보면 성적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내신 성적이 보면 1.6, 1.5, 1.4, 1.3, 1.1, 1.1 이렇게 돼 있죠. 1.38 전체 그냥 객관적으로 평균하면 산술 평균하면 다 대해가지고 5로 나누면 얘는 1.2, 1.1, 1.4, 1.3 아주 우수하죠. 1, 2학년 때는 게임이 안 돼. 3학년 1학기 때 1.6으로 약간 날렸어. 그래도 1.3이지만은 그렇게 평균하지 않잖아요. 가중 평균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20%, 20%, 20%, 20%, 40% 이렇게 되잖아. 가중 평균을 하면 얘가 훨씬 높아진다. 1.29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엎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 자료집에서 잘 참조하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에서도 이런 특기 상황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고 또 다음 페이지 같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교권에 있는 학생 그렇게 많지는 뭐 거의 없겠지만은 작년도 우리가 경쟁률을 다 조사해서 적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지리학과 역사교육과 이런 데는 1.3, 1.4 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배수를 처음에 뽑는데 두 배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저게 합격이에요. 올해는. 왜? 올해 저 경쟁률이 나오면 이런 과들은
그 다음에 물리교육과 1.3 이런 데는 분명히 원서 만나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등급 2개에서 2등급 3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1.3 대 1이면 한 20-30% 애들은 3개 다 2등급 못 받아요. 서울대 오는 애가 서울대 지역 균형만 아예 노리고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한 학생들이 저기 주로 가거든요. 걔들 중에는 의외로 수능이 나쁜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그것 떨어지면 다 끝이야. 그런 애들 제가 많이 봤어요. 최근에 입시에서. 그런데 올해는 3개 2등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써놨냐면 서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상승으로 실질 경쟁률이 틀림없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요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아예 나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목표라면 경쟁률 낮은 과에 원서 넣고 3개 2등급만 충족시키면 올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형은 지난번 2월 28일 설명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카이 대학은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다. 상당히 학생부 종합형은 특목고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지금 이 세 개 대학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고 학생들은 거기에 자기의 특별한 스펙이나 비교과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1그룹의 논술 보겠습니다. 논술. 예를 들면 이런 자료를 빨리빨리 바라는 거죠. 작년 같으면 고대가 1366명, 연대가 833명 이런데 올해는 1210명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쫙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형 요소별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대학을 정리해놨는데 이번 이 자료집은 그래서 더 두꺼워진 거예요. 2중, 3중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룹을 딱 정해놨고 그 그룹에 들어가는 학교의 학생부 교과형, 종합형, 논술형 이런 걸 다 분류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싹 넣어놨으니까 실제로 저는 설명하기가 무지 힘들지만은 내가 계속 말했어요. 너 이따위로 만들면 내가 이거 뭐 밤새도록 하란 말이냐.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목표하는 대학을 설정해가지고 지원 전략 세우는 데는 아주 효과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비슷한 랭킹의 대학을 딱 묶어가지고 다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금국대를 쓸지 동국대를 쓸지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슷한 레벨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형의 전형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논술의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걸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논술은 주요 대학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10% 내지 20%씩 모집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논술의 합격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그룹만 너무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자, 2그룹에서는 간략하게 몇 개만 이야기하고 의과대학이나 몇 개 특이한 부분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결론 쪽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갔냐면 1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대학 유형을 찾아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형으로 간다고 하고 이 지금 2그룹 이야기입니다. 2그룹 이야기인데 학생부 교과형으로 내가 지금 쓰고 싶다. 내 실력은 서강대 될까? 중앙대밖에 안 될까? 안 돼 시립대를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다. 근데 나의 학생부 성적은 좋아. 나는 꼭 학생부 교과로 가야 돼. 1점대 중후반 정도 돼. 이런 애예요. 그럴 때 무엇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할까 말까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해야 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내 학생부가 1.2고 1.1이든 말짱 꽝이야.
그걸 요구하는데 넣으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족이 되면 일로 오고 충족이 안 되면 일로 가라는 거예요. 충족이 됐다. 그러면 면접을 학생부 교과형인데도 이 그룹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대 같은 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면접을 중요하게 지금 생각한다 하면 일로 와야 돼. 아, 면접 준비는 돼 있는 애는 일로 오는 거죠. 면접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충실한 서류 준비를 두 개 다 했는데 서류 준비가 잘 된 학생은 면접도 잘 되고 서류도 잘 된 학생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면접은 잘 준비가 됐는데 서류는 좀 덜 된 학생은 일로 오는 거예요. 수능 체제는 통과했는데 면접은 제대로 안 되고 자료도 제대로 준비 안 된 학생은 일로 오고 면접은 안 된데 자료만 좀 된 학생은 일로 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 체제도 안 된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 준비가 돼서 자기 소개서까지 다 잘 내내는 경희대, 이화여대, 한양대에 학생부 교과형인데도 한양대는 아예 안 보는 다 모잖아요. 이대는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지역 인재라든지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다. 수능도 안 됐다. 학생부 교과만 순수하게 저는 엄청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저런 경우는 경희대를 넣는다. 그래서 자 현재 내가 학생부가 비교적 좋은 애다. 1점대다 하더라도 내가 학생부가 1.5, 1.6 정도 되는데 어디를 넣을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 우선순위를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느냐, 그게 통과되면 면접이 됐느냐, 자료 준비가 잘 됐느냐, 그걸 가지고 고르면 내가 다 잘 돼 있을 경우에는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여기로 가는 거고, 이화여대에 여기도 있고 이화여대에 여기도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형의 전형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도 알고리즘을 그려놨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요 안에서 찾아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전에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학생부 교과형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형으로 가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이 그룹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선발 인원이 여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 그룹에 있는 대학은 명문대학인데 학생부 교과만 하면 산골고등학교 학생들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요소도 보는 학생부 종합형을 좀 더 많이 뽑는다. 그래서 뽑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요걸 정리했는데 적어도 이 2그룹에 있는 대학에서는 작년보다 무려 1,771명이나 학생부 종합형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부가 어느 정도 괜찮고 비교과가 돼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올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뽑는 인원이 약 2,000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그룹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선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1단계 서류 심사를 가지고 2배수에서 5배수 사이로 뭐 3배수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뽑고 그다음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결판 내는 학교.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1단계 서류 심사를 하고 2단계는 서류는 빼고 면접만 하는 학교. 서울시립대. 아예 한 방에 끝내는 학교.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형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요 일갈랍산 한 방에 보는 성균관대, 성균인재는 봅니다. 뭐 한계 1등급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나누고 요 중에 내가 어느 것이 나을는지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찾아 들어가면 다 정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게 모든 대학을 다 설명하면 내일 아직까지 해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 안에 다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 요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요 이야기는 하나 참조하십시오. 다음 넘겨보십시오. 학생부 종합형의 원서를 쓸 때는 대학의 인재상과 합
합격자 수기에 주목하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를 예를 하나 드러난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학생부 종합형은, 최장력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있는 학교가 성균 인재 한계 1등급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형은 수능은 안 봐도 돼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형 쫙 깔아놨는데 성균관대 넣으면 안 된다는 저는 한계 1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논술은 뭐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2그룹 대학들이 다 논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장력 기준을 따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그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쭉 하고요. 그 다음에 3그룹, 4그룹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그룹에 있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중에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130페이지 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냐. 3그룹은 건국대, 동국대, 여기 뭐 세종대의 주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기 소개해놨다고. 선발방권 대부분 교과 100%로 지난해 합격자 성적은 각 대학에서 발표합니다. 근데 이 발표가 학교 사이트에 다 올라 있는데 합격자 평균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카트라인은 이거보다 약간 낮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이렇게 있는데 2013학년도 2점대죠, 그죠? 그 다음에 세종대 2점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문이 2.26이다 하면 이게 합격자 평균이니까 요걸 산정을 해서 뭐 2.14 정도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데이터도 없이 원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데 있어서는 학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쭉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형 3그룹에서 보면 134페이지 3그룹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홍익대를 우리가 3그룹에 두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서류와 면접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지금 건국대 KU 자기 추천이면 1단계 세배수, 2단계는 요 서류로 세배수를 뽑고 2단계는 면접만 한단 말이에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럼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기에 자기의 비교과 각종 스펙이 잘 녹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학생부는 어느 정도,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했다는 게 학교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학생부 종합형은 결국은 1그룹은 특목고 애들용에 가깝고 나머지는 일반고 애들도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지도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형을 원서 쓰면서 무슨 학원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학교가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학교들이 요 학생부 종합형이나 교과형에 있어서는 합격의 노하우를 각 학교마다 충분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릉포고등학교다 아니면 선일여고다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학생이 몇 년 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니는 여기 쓰면 된다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거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 학생부와 학교 생활을 우수하게 한 애들 중에 수능 성적이 나쁜 학생은 이걸로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답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쭉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3그룹에 있어서 논술 전형은 보면, 몇 페이지냐면 139페이지. 139페이지. 자, 논술 우수자 KU 같으면 입문은 2등급, 2개 등급 합이 4, 요거는 수예는 3개 등급 합이 5, 이게 상당히 우수하죠. 기타 자연은 2개 등급 합, 이런 식으로 쭉 다 정리가 돼 있고 반영 과목이 뭐고, 그 다음에 학생부와 논술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돼 있지만 학생부가 있지만 학생부 점수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다음 4그룹까지는 제가 지금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4그룹에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다 할 때 학생부 교과 점수가 실제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어요. 3그룹까지는 점차가 하나도 없어요. 논술 전형이면 수능 최저 학력과 논술로 합격을 해요. 그런데 4그룹까지 내려가면 의외로 내신을 중요하게 봐요. 내신 점수 차가 20점씩 차이 나는 학교도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라. 요거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제가 오늘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느냐면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뭐 여기 별로 안 왔을 건데 그 애들은 이미 모든 게 갖춰진 애들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모든 걸 갖췄거나 워낙 어머니가 모든 걸 지어틀고 있거나 그래서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어머니가 너무 지어틀어가지고 아들 의대 보내면 특히 어떤 어머니들이 그러냐면 대학 때 미모가 출중했던 어머니였는데 일찍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우리 남편 최고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지공상 월급쟁이로서 이게 빠듯하게 사는데 대학 때 내보다 좀 한 수 아래였는데 어떻게 이게 시집을 잘 가가지고 의사 마누라가 돼가지고 벤츠 타고 나타나니까 이 어머니 뚜껑이 열렸어. 근데 보니까 아들 하나는 믿을만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어틀어가지고 특목고 가학고 연대의대까지 딱 보냈어. 드디어 인생의 봄날이 오구나. 천만의 말씀이라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죠. 3년만 지나면 어머니보다 더 독한 년이 뒤에서 낚아채가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세대들까지 우리나라의 풍요의 성장의 시대에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녀한테 엄청나게 올인하고 있지만은 이제 대학을 잘 나와도 별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서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모든 걸 거는 거는 지금 빨리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의대에 대해서 관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료집 194페이지 보면 의학 계열에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올해 의대 들어가기가 아주 좋은 해입니다. 왜? 갑자기 전문대학원이 없어지고 의대 정원이 올해부터 팍팍 늘거든요. 앞으로 3년간 느는데 올해 제일 많이 늘고 내년에 느는데 의대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덜한 면도 있고 좀 포기한 면도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의대 한 6, 7개 빼고는 지방의대나 지방사립대 의대는 카트라인이 추락하고 있어요. 심지어 2등급만 작가라도 올해 붙는 의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시에서. 그럴 정도로 올해 의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해다. 특히 정시에서는 카트라인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숫자가 25개 대학에 1538명에서 37개 대학에 2273명으로 늘어난다. 치의학과가 277명에서 520명, 한의학과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여기에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의대를 수시로 붙으려고 하면 전교 1, 2등 수능은 전부 1등급 그건 가장 기본이다. 논술 전형이든 뭐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시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다 1등급 받아야 되고 내신도 1.2 이내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없다. 논술도 그 대학에 가장 퍼펙트하게 잘 써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데
정시에서는 2등급만 받아도 하는 건 좀 극단적이고 1, 2, 1, 2로 붙는 의대가 숱하게 나올 겁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적이 좀 안 되는데 의대를 가고 싶다면 수능 올려놓고 그때 한번 지르세요. 수시는 안 됩니다. 수시는 퍼펙트한 애들이 붙는 겁니다. 의대는. 뽑는 인원과 다 계산을 해보면. 이미 지금은 현행 입시는 우수 자원이 수시에서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아네요. 정시까지 오는 애는 그렇잖아요. 수시가 60% 이상 뽑는데 좋은 애들이 갈 거 아니에요. 정시까지 남아있는 애들은 수시에서 떨어진 애들이 남기 때문에 의외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쭉 다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은 요 정도로까지 3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